우리 은행도 보면 던킨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랑 콜라보를 통해서 도넛 가게와 은행이 같이 있는 라는 취지에서 쓴 글인데 공산주의자다 라는 오해를 받아서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저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주담대를 하려면 주로 그래서 신용대출을 하죠. 주담대를 하려면 이렇게 주택 계약을 하면서 법무사도 만나고 부동산도 만나고 해서 사인도 하고 결국은 대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점이 없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추구하는 건 간편함이죠. 신속함.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금융대출 상품도 많지 않아요. 종류가. 최근에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양이 이제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전체 대출 시장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주담대 빼고 시장 개인 신용대출 보면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조그만한 포션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조그만한 포션에서 그 카카오의 점유율은 얼마냐? 크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한 시장에서 비대면이라는 영업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밖에 진출할 수 없고 또 이제 아직 점유율이 높지 않다라는 약점이 지금은 있는데 이 약점은 언젠간 또 극복될 수 있는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계약들이 점점 비대면화 될 거고 디지털화 될 거기 때문에 요즘 슬슬 나오고 있어요. 주담대도 비대면 주담대 대출이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카카오도 시장이 점점 넓혀지고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비대면으로 인한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말씀하시면서 든 생각이 페이는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네이버뱅크는 없는데 전략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신청 할 수가 없었나요? 신청을 하거나 뭐 인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디서 출발했느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메신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모으고 연결하는 데 강점이 많은 플랫폼이고 네이버는 검색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검색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강점이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확장하는 데 용이했죠. 카카오톡이라는 걸 무기로 카카오페이를 해도 성공을 하고 카카오뱅크를 해도 지금 카카오뱅크 사용자가 한 1000만 명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500만 명, 160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빨리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네이버는 검색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전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저도 뭐 네이버 관계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는 지금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이버는 왜 은행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금융업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규제 환경이 많은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금융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가 원래는 선불 충전을 하고 그만큼 그 한도 내에서 쓰는 이제 체크카드 같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0만 원까지는 후불로 해도 된다라고 그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네이버가 신용카드처럼 후불이 된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액이지만. 그런 식으로 금융 규제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유리한 규제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전자금융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종합지급결제업자라는 업을 새로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 계좌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거든요. 네이버도 이제 월급통장도 돼서 월급도 받고 계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을 만들려는 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되진 않았어요. 그게 되면 이제 뭐 은행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규제들이 옛날에는 금융과 ICT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금융은 금융 규제, ICT는 ICT 규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두 개가 이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융 규제들이 많이 ICT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뭐 따로 은행 라이센스 뭐 이런 거 받지 않고도 비슷한 금융업을 발을 담궈 놓는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은행들도 네이버와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도 은행들이 네이버의 강점 중에 탐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의 데이터, 많이 쌓아놓은 비금융 데이터들. 두 번째는 네이버의 AI, 클로버라는 AI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한이나 뭐 우리 뭐 이런 은행들이 챗봇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네이버의 클로버와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이버의 브랜드, 네이버 통장, 네이버 대출 이렇게 달고 싶어 하죠. 실제로 미래에셋은 네이버랑 협업을 해서 네이버 통장 이런 걸 론칭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뭐 금융회사들도
네이버랑 협업을 하길 원하다 보니까 네이버는 이제 뭐 자기 회사 전략이겠지만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도 금융업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태생이 다르다. 카카오는 SNS에서 출발했고 네이버는 검색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보면 네이버도 SNS에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론칭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네이버가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메신저를 잡으면 뱅크를 만들어도 많은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아마 인도네시아, 대만에서는 아마 올해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은 올해 하반기에 라인뱅크를 아마 론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점과 그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전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은행 지점만 방문하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카카오뱅크 또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보면서 계속 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과 금융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도 많이 변하고 있죠. 최근에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변화는 지점이 많이 줄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화되면서 지점이 주는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지점의 모양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부청사 앞에 광화문 지점, 하나은행 광화문 지점에 가보면 옛날엔 지점이 굉장히 크고 뒤에 이제 프린터기나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앉아있는 공간이 되게 컸어요. 그 사무공간이. 근데 지금은 뒤에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서류 업무도 많았고 뭐 이런 게 많았겠지만 요즘은 다 뭐 전산으로 사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자리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자리도 필요 없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앞에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고객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 공간이 남잖아요. 그 공간을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서점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공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주는 거죠. 서점이 임대업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카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4시 되면 저쪽 창구만 문을 닫고 이제 은행 클로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은행도 많이 변하고 있고, 최근에 신한은행은 보니까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요즘 송금하려고 우리 은행 간 사람 없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는 전문 창구만 만든 뭐 신한은행 지점도 제가 봤고, 우리 은행도 보면 던킨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랑 콜라보를 통해서 도넛 가게와 은행이 같이 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은행들도 많이 변화하고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은행이 이렇게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BCBS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견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기존 은행들이 지점도 바꾸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니다, 기존 은행들은 다 없어질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새로운 은행들 이런 데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아니다, 세 번째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랑 은행들이 협업을 할 거다. 은행들은 상품을 만들고 판매는 플랫폼에서 할 거다. 요런 시나리오가 있고, 네 번째는 협업은 하는데 은행들이 좀 많이 뒤로 밀려나 있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은행이 완전 없어질 거다. 이렇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인 은행과 플랫폼 회사들이 협업할 것이다. 은행은 상품 제조를 하고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와, 또는 은행이 뒤로 조금 밀려날 수 있다, 플랫폼이나 협업을 하는데 라는 시나리오가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카드를 보면 PLCC라는 카드가 되게 많이, 프라이빗 레이블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카드사가 신한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브랜드를 안 달고 스타벅스 카드를 만들어요. 스타벅스 카드, 코스트코 카드, 거기 보면 현대카드 마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카드 뭐 이런 것처럼 일반 기업들의 브랜드를 따가지고 카드를 만들거든요. 일반 기업들의 중성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고, 카드사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협업은 하되 우리 브랜드를 숨기고 잘 나가는 네이버 대출 뭐 아니면 뭐 카카오 펀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친숙하게 그 금융상품을 느낄 수 있고, 뭐 실제로 오퍼레이션은 은행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하겠죠. 그런 식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제 책에서는 이제 뒤로 밀려난 은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또 그럴듯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둘이 협업하는 현상이죠. 상품 제조는 은행이 하고 자산운용사가 하고 실제로 판매는 플랫폼이 하는,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보험, 뭐 펀드, 대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금융업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요. 오장 목자보다 보면 좀
섬뜩하면서도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차 내용이. 노동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플랫폼 이야기보다 AI나 네트워크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주제거든요.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중간 관리자 없이도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우버나 이런 네트워크 기업들이 우버 드라이버들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AI나 네트워크가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인데, 그러면 미래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뭐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정말 기계나 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은 감정을 교류하는 일일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가족으로 살아가거나 친구를 두거나, 이게 지금은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조금 그 대체되는 트렌드는 있죠. 요양 서비스라든지 간호 서비스 같은 거, 감정을 교류하고 인간이 인간을 돌보아야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감정과 관련된 일은 미래에도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 일입니다.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새로운 데이터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기계도 지금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네이버의 뭐 날씨 뉴스나 스포츠 스코어 뉴스, 이런 굉장히 단순한 뉴스들은 기계가 쓰고 있어요. AI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거 말고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세계관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은 아직은 AI가 만들어내긴 어려워요. AI가 작곡도 하고 글도 쓰지만 아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상의 세계,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일들은 AI가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은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 우리 집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뭐 화장실 청소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그냥 뭐 내가 하고 말지. 그리고 뭐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 이런 일들도 로봇이 나오겠지만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일들은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초반에 누가 잡혀갑니다. 꼬마 아기가. 마지막에 엔딩씬에서 그 아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부품이 하나 고장나가지고 그 부품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아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아주 자동화된 사회에서도 인간이 결국은 해야 하는 단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이 사라져도 우리는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겠네요. 그 5장에 목자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요. 사유재산제를 폐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유재산제 폐지 가능성이 있긴 있나요? 폐지한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첫 책인데 그 책 쓰고 제목을 너무 조금 과하게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챕터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폐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출발점은 사유재산제죠. 우리가 사유재산이 보호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유재산제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17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제 제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된다. 그 이전에는 귀족들의 그 재산은 보호됐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사람 인권도 없었고 물건으로도 취급되고 특히 노예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이었잖아요. 그처럼 모든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았어요. 근데 존 로크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든 자기가 땀 흘려 번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철학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개인 사유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조금 과하게 보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도 있어요. 물론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특허가 25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5만 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생기업이 특허권 소유자, 로열티를 주지 않고서는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부동산 이런 것도 보면 알박기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요지 하나 조금 사놓고 나 이거 10억 원 안 주면 안 팔어, 이렇게 해서 개발을 져야 한다든지, 이게 지나치게 사유재산이나 재산권을 보호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유재산 보호와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공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마스크 쓰기
쓰기 싫죠. 누구도 이제 10시 이후에 놀고 싶죠.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을 했고, 뭐 그게 이제 뭐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한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기득권자의 이해관계, 사유재산 이런 걸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혁신이 저해되거나 지체되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많이 반발하거든요. 타다가 도입되었을 때 택시업자들도 반발했고, 그리고 지금도 변호사 플랫폼에서도 변호사들이 왜 이거 플랫폼으로 만드냐, 미용 플랫폼에서는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야 이거 왜 굳이 가격 비교하려고 하냐, 뭐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저해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과 그리고 혁신 그리고 기존 업자들의 보호를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쓴 글인데 공산주의자다 라는 오해를 받아서. 아, 진짜 그런 오해를 받으셨나 봐요. 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저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제 눈에도 한 번에 띄었거든요. 사유재산제를 폐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실 공유나 이제 사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 위키백과 있잖아요. 위키백과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지미 웨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개인 소유물로 안 하고 그냥 그 위키백과 파운데이션이라는 데 이제 공유처럼 이게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키백과도 잘 되죠. 인터넷도 원래는 영국의 팀 버너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터넷 쓰는데 우리 뭐 로열티나 저작권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됐죠. 우리의 이제 플랫폼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잘 된 것도 있지만 공유로 풀었을 때 잘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와 공유의 뭐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의 저자 강성호님을 모셨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책은 두 번 세 번 보면 머리에 쏙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못다한 말씀 한마디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처음 책 쓰고 처음 방송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조금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만나보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댓글로 너무 욕하지 마시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의 저자 강성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